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라고 부른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의 위상이자 대법원의 위상입니다. 첫째, 어떻게 선거 무효 소송을 그렇게 뭉갤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위조본으로 만들어서 원고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셋째, 어떻게 선거 무효 소송에 필수적인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에 손을 놓을 수 있고 기다리고 있는가? 넷째, 어떻게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에 대법관들이 그렇게 소극적일 수 있는가? 다섯째, 재검표를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여섯째, 어떻게 120여 건의 재검표 일정을 무기한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가? 일곱째, 어떻게 선거 무효 소송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420일 가까이 연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연기한 주범인 김상환은 어떻게 대법원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으로 영전에서 도망치듯이 갈 수 있는가? 여덟째, 400일 넘게 간신히 개최된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민주수은 재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도대체 당신들은 뭔가? 당신들의 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당신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개법관이란 이야기시죠. 조선일보에 중국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깊은 글을 장기간 전제하고 있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가 조선일보의 침묵을 멀리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 칼럼은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작은 제목에는 공개 거의 하지 않고 암호 같은 법조언으로 소통에 실패하고 사법불신을 키우고 있다. 4.15 총선 관련 소송 120여 건 넘게 제기됐는데 120여 건 가운데 3건 판결은 직무유기다. 여기서 판결이라기보다도 3건 재검표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소제목을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고 독재 정권을 불러들인 선례가 드물지 않다. 20세기 좌우 전체주의 정권은 모두 민주의 깃발을 들고 등장했다. 민주정권이 독재정권으로 돌변한 과정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이 한 목소리로 권력 분립을 강조하고 파벌주의를 배격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3권 가운데 특히 사법권 독립은 자유와 민주의 생명줄에 해당한다.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거나 권력과 결탁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몽테스키외가 내다봤듯이 법관이 입법자가 되면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행정까지 도맡으면 폭력과 압제를 자행한다. 사법부의 타락을 막을 길은 무엇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은 누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나?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다. 사법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더더욱 법원은 국민 앞에 법정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 등의 법정기록 수십억 건이 거의 전면적으로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법정기록 수백만 건을 따로 수집해서 무제한 공개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덕분에 외국인도 미국 법정의 판결문, 수사기록, 기소장, 증언음성 파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6년에서 8년 전부터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공개하고 있다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장벽이 높다. 쉽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공개된 판결물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장 구분도 없이 법률 상투어만 나열되어서 옛날 서리들의 이두체 행정문서가 연상될 정도다. 영어권 판결문은 문장이 간명하고 논지가 명확하다. 로스쿨에서 법률 문장도 간결한 게 좋다고 가르친다. 대법원 판례는 대학에서 철학, 역사, 정치학 교 보제로 널리 활용된다. 법률가들 스스로 법조 언어를 폐기하고 평이하고 정확한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간 결과다. 정보혁명의 시대 낡은 법조 언어는 사법정의의 장애물이다. 소통 실패를 낳고 사법 불신만 키운다. 독재정권의 사법부는 교묘한 율사의 궤변으로 헌법을 파괴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특정 대상만 골라서 처벌하는 선택적 법집행과 민감한 사안에선 재판을 지연하는 고의적 태업 등으로 나타난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지난 정권의 피의자들을 포성줄로 묶거나 수갑을 채워서 언론에 노출시키는 인격 사례를 사실상 허용했다. 상황이 뒤바뀌어 현 정권 인사들이 검찰에 불려갈 땐 검찰개혁 운운하며 법무부가 부랴부랴 포토라인을 철폐했다. 피의자 인권을 내세우지만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죽은 권력에는 엄명을 가하더니 산 권력에는 관용을 베풀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 관련 대부분의 태업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520여일 동안 단 3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이 부분은 송 교수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단 3건에 대해서만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직무유기라 함은 비판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뭐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선거를 책임지라는 그 엄중한 법의 훈시를 따르려고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듯하다. 법가는 법을 사보타주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정부기관의 부패는 엄지의 독버섯처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작가는 작품으로, 학자는 논문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서 공신력을 얻는다. 판결문에 대한 공적 검토 없이 법원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은 국민이 알기 쉽게 법조 언어를 개혁하고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원리에 따라서 법정문을 전면 공개하라. 국민의 지성 앞에 법관이 엎드릴 때 법원은 비로소 권력의 외압을 벗어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송재윤 교수의 주장입니다만은 송재윤 교수가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4.15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과 사법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보이는 작태와 만행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칼럼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쩌면 조선일보조차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외부 필진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실은 보기 드문 4.15 부정선거와 사법부의 작태에 대한 칼럼입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태윤 교수의 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보기 드물게 4.15 부정선거와 대법원의 그 아주 만행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만행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관들을 대법관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법관이라고 부른다. 모든 신뢰와 신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그때 그것이 합당한 권위와 존경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권력의 주구, 거의 개와 같은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거의 공모, 공범 관계에 있고 심지어는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원고측에게 제공하는 그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개법관이라고 부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